애터미를 만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루엘마스터 윤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충분히 그런 삶을 누리실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요 피아노 학원을 10년 운영하다가요 학원을 접고 개인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부동산도 사업인지라 1년 365일이요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는 일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미래에 대한 수익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사실은 제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저는 노후에 좀 편히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무리에 무리를 하며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남편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마비가 오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오전에는 사무실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죠. 또 오후에는 레슨을 하러 가야죠. 또 저녁에는요 병간호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냅둘 순 없잖아요. 그럼 12시가 되면은 딸아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요 애터미 정보를 받은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여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알아봐야겠다, 아니 해봐야겠다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아픈 몸으로요 다른 걸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가득 찬 남편의 눈빛을 보면서요 그렇게 애터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애터미는요 품질은 백화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요 가격은요 마트나 마트 가격 이하더라고요. 또한 회사에서 교환, 반품, 환불들을요 너무너무 쉽게 해주니까 소비자인 제 입장에선 참 좋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처럼 화장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요 못 팔아도요 효과를 보니까요 어느 순간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좋았던 거는요 애터미 제품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요 누구나 똑같은 제품을 좋은 제품을 같이 사용하니까 공평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요 시댁에는 좋은 거 친정은요 덜 좋은 거 싼 거 주게 되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또한 애터미는요 마트만 체인지했는데 소비만 잘했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애터미가 저한테는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에 있는 생필품들을 다 바꾸다 보니까요 생활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오토판매사가 되고 3년이 지난 1억 연봉자가 되고요 5년이 지나서 2억 연봉자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안정적인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요즘처럼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월급은요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요 의료보험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요 웬만한 중병에 걸리셔도요 다 살아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그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이요 이제 내일부터 앞으로 50년 아니면 100년을 더 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설마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겠어? 하고 속으로 생각하셨죠? 근데요 요즘에는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아플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사고 안 날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면 가는 세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전부 다 없으시네요. 저희는 젊어서부터 아프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8개월간 입원해 있으면서요 수입이 끊어졌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런 걸 일찍 느끼다 보니까요 애터미가 왔을 때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저희처럼 그런 걸 경험 안 하셨기 때문에 애터미가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애터미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과연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애터미는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해도요, 저절로 건강해지면서 예뻐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나온 것을요, 먹고 바르다 보니까 예뻐지고 건강해지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요,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 소득이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빚도 없고요, 카드 할부도 없이 일시불 여자로 살아갑니다. 부러우시죠? 많이들 부러우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애터미를 통해서 아마 저 같은 삶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는 애터미를 만나서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노후 걱정에서요,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걱정 없이, 의무와 책임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미래가 없으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또 대안이 없으신 분들, 저희처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애터미를 알아보세요. 또한 애터미를 붙잡으세요. 저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아파도 조금 아플까요? 많이 아플까요?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아픈 것도요, 안정적으로 아프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애터미는요, 인생을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가슴 깊이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애터미를 통해 걱정 없는 삶을 누려보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